미국 WWE 경량급의 전설적인 선수 파지리가 한국에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펼쳐진 PWS 피닉스라이즈 대회에서 타지리는 한국의 조경호와 대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타지리는 필살기인 공모와 버즈숏 킥으로 조경호를 눌렀습니다. 뒤이어 펼쳐진 메인 이벤트 PWS 챔피언십 TLC 매치에선 난타전 끝에 은비언의 도움을 받은 시오가 도전자인 진계성을 꺾고 챔피언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시오는 타지리를 링으로 호출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존경을 표했으나 곧바로 오메르타와 함께 타지리를 구타했습니다. 이어 PWS의 단장 오지 블레이즈가 즉석에서 타이틀전을 만들며 시오와 타지리가 경기하게 되었습니다. 타지리는 다시 한번 동모와 버즈 쇼킥으로 시오를 제압하며 새로운 PWS 챔피언에 올랐습니다.